자, 다음은 훈국 생명이에요. 훈국 생명. 10월에 정말 선 넘는 훈국 화재. 선을 어떻게 넘었을까요? 훈국 화재 내용 설명해 드릴게요. 선 넘는 3대 질병. 10월 1일이죠. 내일 그랜드 오픈. 자유형, 어깨 누적, 프리패스. 그래서 암, 2대, 3대 주요 질환 치료비. 내혈관 허혈성도 1회 안으로 진단비 수습이 나오고요. 암, 2대 추가, 경증 단계부터 3대 선지급. 3NO 플랜이 고지는 305인데 보험료는 355, 10월까지 연장이 됐고요. 무활증, 여성 질환이나 다민도 질환도 어깨 체가 인수가, 간병인 사용자 20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유병자 20년 갱신용으로 무해지도 탑재가 되었다. 훈구화제의 선 넘는 3대 질병. 그래서 두 가지 리스크. 내혈관 허혈성 권리 확률 고작 5.9%. 2대 질환 진단비, 2대 질환 수술비까지 같이 넣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3대 질환도 암 2대 집중 보장. 그래서 암이나 아니면 내혈관 허혈성 간 중보 보장 발생 빈도가 높아요. 3대 진단비, 2대 진단 후 암진단, 암 진단 후 지금 2대 진단비까지. 경증 단계 시에 30%부터 40%까지 선지급이 가능하고요. 선 넘는 3대, 그래서 농협 생명처럼 300부터, 타사는 전부 500이나 아직 1000까지 되지만 300부터 되는 회사는 농협이랑 훈구화재밖에 없다. 훈구화재는 1억 5천, 농협은 1억까지 보장이 되죠. 비례형, 정액형, 이 모두가 17억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대 보장기간은 10년이죠. 그 비례형 여기 보시면 치료 보장도 올리스크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 2대 주요 치료비도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비례형도 정액형 최대 7억까지 최대 보장기간도 10년까지 그리고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3대 주요 치료비에요. 하나로 보장, 암내신 3대 가능하고요. 최대 보장기한도 10년, 최대 보장금액도 15억까지. 그리고 어깨의 주요 치료비 최강자는 역시 훈국 화재다. 브랜드 때문에 그렇지 암 주요 치료비, 선 넘는 3대 더 건강한 모두암, 2대 주요 치료비가 선 넘는 3대 더 건강, 네, 3대 주요 치료비 모두 다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어깨 체강 암 2대 주요 치료비도 같이 가입하면 높은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보험료 또한 뇌심은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자, 3X5죠. N은 입원 수술을 안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입원 수술이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고지사항이 없어요. 고지는 간편한 게 비싼 거 아니에요. 3X5. 하지만 보험금 받을 때나 수당 받을 때는 355 수준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75대 가입이 가능한데 이것도 지금 안 나는 고지사항 걱정 말고 3X5로 준비하세요. 암 3000, 내혈관 허혈성 2000, 항암 방사선 2000, 신통합암 1억 6000, 올리스크. 그래서 질병 수술비가 20, 2대 수술비가 1000만원, 다빈치 로봇이 500만원, 카티가 500만원, 이런 식으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자, 업그레이드된 고지는 3년 후에요. 3개월 이내 병원 간접, 뒤에 오는 5년 이내 6대 진단. 중간에 0은 입원 수술이 아예 없는데요. 봐보세요. 보험료는 355예요. 3X5. 그래서 고지는 초간편인데 이 담보도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건강할수록 역시 KB나 메리츠처럼 오텐텐 최대 31%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 업계 최고 인수 기준으로 5년간 부담보 인수 불가, 부담보 인수 무사고 전환. 근데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른 두루와. 그래서 준비가 가능합니다. 자, 훈구화재 질병수두비, 종수두비 어깨 파워풀하게. 질병수두비는 2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상급 종합병원도 어깨 최고 수준의 450만원 거의 다 1인시, 2인시, 3인시까지. 질병수두비 100만원, 질병수두비 특정 4대 질환 빼고 200, 상급 종합병원의 200, 그 종합 병원 수술비가 합산해서 450까지, 상위는 250까지 가입이 되는 게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그리고 훈구화재 무활증 암, 그래서 질병 인수 파괴 조건
무화액증, 무서류, 무방진으로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지력,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자궁폴립, 난소낭종 이런 거 수술하거나 일단은 현증으로 봐도 부담보나 할증으로 표준체로 유병자 보험이 아니고 표준체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양성 종양 진단비도 최대 30, 30, 50, 100, 100 이런 식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통합 3총사 완벽 대비예요. 신통합 2, 신통합 2, 그 다음에 신통합, 신통합 방사선 약물치료비 이렇게 해서 가입이 중복해서 부위마다 나온다는 게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